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서. 캬. 캬.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그래서 뚜껑 따는 소리가 캬. 시원하게 나오는데요. 여의도 중계서 시간이죠. 오늘 이 시간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두 분.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의 서른입니다. 또 지역구 얘기도 하셔야죠. 부천 원미을 지역구입니다. 부천 원미을. 네. 네. 중동 상동 지역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네.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홍성예산 한국당 홍문표 의원입니다. 네. 충남 홍성예산. 아, 부천 원미을. 아 좋습니다. 저도 좀 상황 봐서 이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천으로 오십시오. 양쪽으로. 네, 오늘 이제 얘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볼 건데요. 우선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먼저 해볼까 합니다. 국회 이 페트 사건이라고 보통 부르죠. 이 신속처리 법안을 둘러싸고 얘기가 됐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결과적으로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 한 60여 분이 고발 고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내대표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어제 사실은 최초로 조사를 받았죠. 그런데 가사 하는 말은 이제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 행사에서 뿐이고 사보임이 문제였기 때문에 우린 잘못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판사 출신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사실 그렇게 얘기는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런 식의 저항권 행사니까 무죄다 정당방위였다 이 말이 통할까요? 예, 법에는 시작이 있으면은 중간 과정과 결과가 있는데 네. 이 나경원 대표의 말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아, 상당히 합리적이다. 예, 네. 문제는 예, 국정감사 또 정기국회가 끝나면은 곧바로 검찰이 가서 조사를 받겠다 했는데 이제 거의 네. 예, 정기국회가 끝나는 마당이기 때문에 어제 가서 아주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잘 한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지적하신 대로 네. 에, 국회의원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뭐 헌법에 보장된 소위 에, 주권을 행사하는 길인데 어제 아마 그 본인이 갖고 있건지 우리 한국당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그 대변인을 아주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뭐 내용이 일부 나왔습니다만 사보임 문제로 인해서 촉발됐고 네, 그렇죠. 그 사보임은 여당 혼자서 통과할 수 없는 선거법을 결국은 야합으로 여권을 만들어서 사보임을 네. 했고 그 후 이제 중간에는 아시는 바 같이 국회의장이 편법적인 그 사회를 보물해서 이제 촉발이 돼서 오늘의 큰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아마 논리적으로 그 수사관들에게 잘 말씀을 드려서 저는 상당히 납득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납득이 되고 아주 정확한 말이었다. 합리적인 네. 말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듣기가 불편합니다. 불편하십니까? 저항권 그리고 뭐 사보임 문제 이런 등등은 말이 안 된다는 건 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아, 도대체 국회 원내대표라는 분이 저항권 운운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사보임은 그동안에 수백 번이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분 경우만 시비를 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네.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습니다. 회의 방해한 건 분명하거든요. 네. 전 국민이 봤습니다. 네. 들어눕고 감금하고 뭐 그거 다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명백한 사실을 가지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들어가야지 그걸 아니라고 우기고 저항권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또 한 번이 밥으로 만드는 겁니다. 저라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잘못했다는 건 분명히 우리 잘못한 거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나가야죠. 네. 무슨 저항권 운운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이건 정말 대처를 잘못하는 거로 그러니까 저항권의 봅니다. 문제가 정말 솔직하게 아니다. 얘기를 하고 네. 네. 그때 우리가 흥분해서 그렇게 됐다. 네. 내가 책임진다. 네. 그런 게 책임진다 얘기는 했습니다. 책임질 일이 있다. 뭐 그 단서를 달았습니다만은 책임 분명히 져야죠. 네. 그러나 문제는 본인만이 아니라고 60명이 저는 다 같이 책임져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요, 홍 의원님 지금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말 중에서 책임지겠다 이 말이 또 사람들의 얘기를 조금 끌어내는 면이 있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책임질 문제를? 일이 있다면은 네. 있다면은. 원내대표로서 네. 책임을 지겠다 어제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 책임이 뭔데요? 어떻게 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책임질 일이 있다라는 건 이제 사법적으로 문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데 네. 지금 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책임진다는 얘기를 스스로 할 수는 없고 이제 수사에서 재판에서 어떤 부분이 나오면은 원내 대표로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 이제 이런 얘기고 네. 지금 이제 이 사보임 문제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사보임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건 본인이 동의 않는 사보임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또 국회의장에 지금 뭐 조사를 받은 것이 공개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편파적인 사회를 본 것은 뭐 천하가 다 아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저는 요번 이 패스트 트랙의 문제는 이렇게 가상을 해봅니다. 집에 강도가 들어왔다. 네, 강도가 들어왔다. 그럼 이걸 막아야지요. 또 몸싸움도 해야죠. 그런 지경에 이 패스트트랙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존경하는 홍 의원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잠깐 강도가 누구고 그 나가야 될 사람이 누구라는 건가요? 잠깐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네. 표현이 지나쳤고 그건 아니고요. 서로 사보임의 다툼이 해석의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감금을 했습니다. 최 의원은 감금했습니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다음에 회의를 못하도록 회장이 출입하려는 여당 의원들, 다수 의원들을, 여야 의원들을 그냥 들어놓으면서 막았습니다. 네. 회의 방해가 분명합니다. 아무리 해석상에 사법인 문제로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처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박근혜 정부 당시에 열몇 시간을 이 의사장에서 발언한 거 아실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이 장치가 있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의사 진행에 그 방해를 하자. 이래서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보라서 열몇 시간을 그렇게 이 단상에서 연설을 했겠습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이 장치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그런데 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깨끗이 책임지고 잘못했다. 그리고 국민의 이 용서를 구한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우리 서른 의원님 표정을 보셨을 거예요. 상당히 좀 약간 경직돼 있고 좀 얼굴이 붉어지는 모습을 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네. 우리가 전체를 놓고 보면은 단초가 네. 정상적인 소위 의원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은 이렇게 촉발될 수가 없죠. 초창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데 이 사보임을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사보임을 인위적으로 해서 그리고 여권을 친여권을 만들어서 이걸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국회의장까지 가세해서 또 편파적인 사회를 보니까 우리로서는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게 이 헌법에 조항된 저항권밖에 더 있습니까? 네. 여기에서 온 충돌이기 때문에 네. 전 이 부분의 시시비비는 저는 앞으로 가려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의문이 좀 하나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보임은 이제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사보임 관련해서 뭐 동의가 있었냐 없었냐가 이제 하나가 문제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또 네. 하나는 사실 그 안은 손학규 대표가 지금처럼 당내 사람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고 안 좋은 게 아니라 괜찮았을 때 단식까지 하면서 만들어낸 그런 안이었기 때문에 이 안을 선진화법 신속처리 법안으로 올린다라고 한 게 사실 그 바른미래당의 내용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보임이 필요했다라고 좀 당내에서 움직였던 거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이 당내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사보임이 문제였다 그러고 동의하는 게 문제였다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나설 게 아니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나서야 되는 건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런 얘기 있거든요. 사보임을 해서 친여권으로 같이 합류를 하니까 숫자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부를 한 것이죠. 원칙대로 하라는 것을. 바른미래당 사보의 네. 문제는 바른미래당의 사안이었습니다. 아니, 그 바른미래당에서 했는데 그 자체도 그 바른미래당에서 한 것이 네네. 정상적인 사보임이었다면은 말을 안는데 네. 아니, 제가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데 사보임을 인위적으로 시켜놓고 숫자를 채워서 밀어붙이니까 이것을 문제 삼는 거죠. 네, 사보임이 사보임에는 다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양보를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이런 식으로 막는 것은 불법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법으로 따져보시겠다. 네. 그거를 법으로 네. 이제 따질 것이고 네. 내 얘기는 사보임을 안 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질 않습니다. 사보임을 수도 없이 했는데 아니 200몇십 건을 문의장이 해줬습니다. 200몇십 건을 했는데 그때는 아무 문제 없이 했다가 이번 경우만 사보임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아니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사보임은
그때 문제가 얼마나 크게 나왔습니까? 아니, 본인이 그걸 어떻게 사법위임을 희망하지 않든 내가 사법위임을 한다 해서 그걸 승낙을 해 줍니까? 네, 지금 열기가 과열돼서 국회법 48조 1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교수단께 대표위원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의장이 하는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의장 권한이 편파적이었기 때문에. 무슨 편파적이었습니까? 아니, 본인이 희망하는 사보임을 해놓고 의장이 임명을 하니까 그게 편파적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동의를 받아야죠. 이 사보임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떠보려고 하면 안 되고요. 아니, 거기서 이게 시작이 됐다는 것이 내가, 내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에 하나 양보를 했으라도 사보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막는 것은 불법인 거죠. 네, 네. 우리 의원님, 저기 송 의원님 한마디만 딱 하시고 우리 의원님도 한마디씩만 딱 하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인이 민주당에서 야합의 여권을 만들어서 밀어붙이기 위해서 숫자를 만드는데 단독으로 안 되니까 사보임이라는 편법을 썼고 네. 그걸 국회의장이 또 편법으로 사회를 보물이니해서 촉발이 됐기 때문에 이건 시비의 다툼이 있는 것이다. 네. 우선 지켜볼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네, 사보임 문제는 이건 뭐 말씀드린 대로 수도 없이 하는 국회 간행입니다. 네. 간행이 아니라 법적으로 합법적인 내용입니다. 의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인데 그걸 가지고 이게 된다 안 된다 시비를 거는 자체가 틀렸고요. 그리고 서로 사범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불법적으로 감금을 하고 회의 진행을 들어놓아서 방해하는 것은 훨씬 중대한 문제이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좀 전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많이 들었고요. 지금 나 원내대표가 이제 어쨌든 조사를 받고 나니까 그다음에 그러면은 그 한국당에 고발 고소되어 있는 60분의 의원들이 또 나가서 조사를 받을 것이냐 이제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근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대표가 나갔으니까 당연히 나머지 분들도 다른 분들도 나갈 거다 이런 얘기 했지만 또 자유한국당의 다른 분들 어제 저희가 인터뷰도 했습니다만은 아니다. 대표가 대신 나가서 일단 했고 우리는 나갈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 또 좀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떨까요? 아직까지 뭐 저희 당론으로 결정된 바는 없지만은 당의 대표나 원내대표가 내가 대표로서 받겠다 이렇게 사명감을 갖고 네네. 두 분이 갔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우리는 그치. 결론을 내고 그리고 다음 순서로 가는 게 어떠냐 이렇게 지금 내용적으로는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나머지 60분은 그냥 일단 대표들이 나가서 조사 받았으니까 네. 우리는 일단은 안 나가는 쪽으로 좀 보자 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신다는 네.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네. 경찰에서도 일체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검찰로 보냈었고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지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 나갔습니다만 뭐 말 안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진술 거부했죠. 네. 진술 거부했고. 그럼 나경원 대표 갔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머지 의원들은 안 간다 그러는데 안 가면 안 가는데 해야죠. 빨리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소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법정에서 시비 여부를 가려야죠. 그러니까 소환도 안 하고 그냥 기소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죠. 본인들이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 마당인데 어떻게 그럼 시간만 끌겠습니까? 빠른 이야기인데 바로 기소를 해서 법정에서 가리도록 하면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소환 조사 안 받고 그냥 곧바로 전격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정치력이 없는 아주 옹졸한 생각이라고 보는 겁니다. 검찰은 정치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거는 정치권에서 일었던 일이 검찰에서 지금 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정치권에서 촉발된 문제는 가능한 한 정치권에서 풀어야 됩니다. 네. 이것을 자기들끼리 해결 못하고 검찰에 의뢰해서 수사를 받는 것은 네.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은 이번 일은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네. 이 문제를 꼭 수사에 의뢰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차선 책으로라도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지금 두 분 말씀 여기까지 일단 듣고요. 제가 1부 쉬었다가 2부에서 다시 토론 이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